다른 현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이제 노트북을 지급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놓고 뭐 여러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보급한다는 그런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내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님 먼저 한 말씀하실까요? 이게 참 어쩌면 그 보기에 참 좋고 모양새는 참 좋습니다. 뭐 AI 교육을 한다.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119억, 약 120억 정도의 어떤 그 예산을 들이고 제가 지급한 그 노트북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노트북을 지급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활용에 대한 그 지금 그 검증이 좀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께서 자꾸 그 나와서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2년쯤 있으면 그 효과가 있을 거고 결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막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지금 어쩌면 2년분을 두고 결과를 보는 것보단 2년 동안 준비를 잘 하고 지급을 해야, 보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지도 매뉴얼이 있는지, 교사들은 활용 능력이라든가 지도 능력이 있는지, 이걸 딱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이 기기를 지급했으면, 누가 우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에 거론된 내용들을 검증하겠다고 하니, 약간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이 기기를 보급해서 AI 교육을 하거나 그 선진 IT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감시하고 또 특히 하반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받아봐서 우리 의원들이 분석도 해보고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소규모 체육관 2개 정도 지을 예산이 매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랑 뭐 의논이 안 됐습니다만은 초등학교의 PDA 지급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지 이걸 검증하고 나서 지급하면 어쩐지 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6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자기기들이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될지 어쩌면 그동안 렌탈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애들이 6년 동안 사용해야 되면 한 3년쯤 되면 새 기종으로 바꿔주면 어쩔지 차라리 줄 것이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게임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감이 말씀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뭐 게임이라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독 문제라든가 사용의 그 오남용 문제 때문에 지급을 받기를 원치 않은 학부모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논의하면 마치 의회에서 반대해서 뭐안 주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섭섭합니다. 사실은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는 반대한다.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걸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좀잘 쓰고 또 아이들 앞에도 좋은 교육적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좀 이해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2,11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연구학교를 하든 시범학교를 하든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일반화하는 게 일반적인 교육정책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번 이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난해 그 1차 추경 때
119억 예산에 대한 노트북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육감이 핵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순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저희들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문제점 있고요. 분명히 교육감님은 어떤 말씀 하시느냐. 아까 오승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 노트북과 친해지는 시기가 있다. 1, 2년이면 뭐,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은 도민이나 교육가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답변은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 9학년을 대상으로 한 태블릿 PC를 또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중학교 대상으로 한 노트북 활용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어떤 뭐 설명이라든가 뭐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예, 예. 예. 저희도 또 언론을 보고 알았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김상식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라든 이런 걸 좀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처사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떤 간에 중학생들이 노트북 사용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그런 검증 단계도 없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태블릿 PC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